선배님 안녕히 주무셨어요? 새벽에 금순이 왔었어요? 자는 중 알았더. 잠결에 들었어요. 새벽부터 왜요? 아니요, 그냥 아우 씻어. 네. 아, 근데 잠이 안 깨. 어머니, 금순이가 뭐래요? 그 집 엄마는 거의 반송장이래죠. 뭔 일이요? 이? 참말로 언내 쓰는 거 아니요? 아유, 어머니. 아유, 그러게 말이요. 참말이라면 나도 귀함할 일이요. 얘 미시방 나이가 몇인데 손주 봐도 섭섭지 않은 나이에 늦댕이가 웬 말이요. 그게 외국대지 말고 어디 병원에 가봐. 겁나서 못 가겠어요. 세탁소 집에 언니도 소화 안 되고 울렁거려서 그냥 병원 갔다가 위암 3기 판정 받았다잖아요. 너도 그럴 게미? 걱정도 말어. 넌 진저가 많아서 아주 오래 살게. 어머니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. 너 그 굴비 어디서 났어? 저기 병원에 영양사가... 그 구신 하품하는 소리 대고 얼껴? 응? 그러고 너 그날 급하게 들고 나간 비단보적인 또 뭐여? 응? 뭐길래 그러고 들고 나갔다가 어떤 놈 훔쳤다가 팔아먹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온겨? 여보, 샤스가 하나도 안 보여? 아, 안 보여? 아유, 거기 웬일 서랍에 있는데? 여기 있잖아요. 아, 여기 있는 게 왜 난 안 보였지? 아, 참. 여보, 당신 편지 봉투 있어? 오늘 강부장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말이야. 지금 금아한테 물어봐요. 금아? 금아야. 아니야, 아니야.